버크어플이 의문사 파트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왓에 대한 얘기입니다. 왓에 대한 얘기. 자, 왓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문사 왓에 대해서 뭐할 얘기 없나요? 일단 뜻이 뭐다? 무엇이란 뜻이죠. 또 무슨 뜻도 있다? 무슨, 어떤, 이란 뜻도 있다. 무엇이란 뜻일 때, 이런 뜻으로 사용됐을 때, 뭐라고 부른다? 의문 대명사라고 부르고, 무슨이나 어떤, 이란 뜻일 때는, 뭐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무슨 뜻도 있다. 이런 뜻도 있다. 자, 그럼 하나씩 예를 들어서, 무엇이란 뜻일 때, 뭐, 간단한 예를 들면, 무엇을 넌 좋아하니는, what do you like? 이렇게 사용됐을 때, what을 보고 의문 대명사, 무엇이라고 한다. 근데, 뭐, 무슨 음식을 넌 좋아하니는 뭐예요? food do you like? 이렇게 되겠죠. 이때, what을 보고는 의문 형용사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what이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일 때는 what 뒤에 묻지 않는 말이 와서 그래서 what you like가 뭘까요? 네가 좋아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랑 붙여서 쓸수 있단 말이고 I know what you like가 무슨 뜻이겠어요? 난 네가 좋아하는 것을 안다라는 뜻이겠죠. 이때는 의문 이때 what을 보고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의문사가 아닌 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what에 대해서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문제. 그는 무엇을 하고 있니? 자, 그는 무엇을 하고 있니는 그의 직업을 묻는 겁니까? 현재 하는 동작을 묻는 겁니까? 동작을 묻고 있으니까 무슨 시제 질문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무엇을 what is he doing? 그럼 되겠죠. What is he doing?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그는 설거지하는 중이다 해볼까요? 그는 설거지하는 중이다. He is washing the dishes. 이런 식으로 뭐 하고 있는 중이니 설거지하는 중이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너는 무엇을 요리했니? 라는 거네요. 무슨 시제 같아요? 과거 시제죠. 그쵸? 그러면 무엇을, what, 넌 요리했었니? 그쵸. What did you cook?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그랬더니, 뭐, 나는 생선 요리했어. I cooked fish. 하면 되겠죠. 난 생선 요리했어. I cooked fish. 오케이. 계속해서, 그들은 무슨 과일을 가장 좋아하니? 자, 이거 끊어읽기 해보면, 누가? 그들은 무엇을 뭐하니 가장 좋아하니 어찌 좋아하니 가장 좋아하니 그러면 시작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What fruit 이렇게 시작되고 이 what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의문 형용사니까 덩어리를 이루고 있단 말이죠. What fruit 나와 있는 건 그들은 가장 좋아하니 Do they like most? What fruit do they like most? 그래서 3번에 그들은 무슨 과일을 가장 좋아하니는 1번, 2번의 what하고는 좀 다르다. 1번, 2번의 what은 전부 다 자기 혼자 한 덩어리, 자기 혼자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의문 대명사지만 얘는 어떤 과일, 무슨 과일, 의문 형용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What fruit do they like most?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만약에 그들이 뭐 간단한 것과 그들이 사과를 가장 좋아한다면 they like Apples most.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They like apples most. 사과를 가장 좋아해. 또는 뭐, 달콤한 과일을 가장 좋아한다. 이럴 수도 있겠죠. 달콤한 과일을 좋아한다. They like sweet fruit most.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뭐, 새콤한 과일 좋아한다. They like sour fruit most.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맛을 나타내는 형용사들도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Sweet, sour. 그러면 뭐 맛을 나타내는 어휘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일단 달콤한 스윗이고 새콤한 사워 또 어떤 맛이 있죠? 어? 떫은? 떫은 일단 짠 솔티 그 다음에 뭐? 매운 핫 또는 스파이시 또 어떤 맛이 있죠?
쓴맛이 있죠, 쓴. bitter. 인생의 맛은 빌어 먹을 맛이죠. 쓴맛이잖아. 그니까, bitter, 쓴. 떫은? 떫은? 떫은이, 떫은이란 표현. 떫은. 제가 썰티를 말한 거였어요. 떫은도 찾아봅시다. 떫은, 떫은, 떫은. 직, 점, 다음, 점, 넷. 한국어 말고요. 영어요, 영어요. Okay. rough, astringent, puckery 이런 단어들이 있네요. 떫은 차, strong tea, bitter tea 이건 쓴 차. astrin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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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ckery, puckery, rough. 오케이, 떫은 맛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는 딱 맞는 게 없네요. 뭐 비러라든지 또는 뭐 강한 맛이 난다, strong 뭐 이런 어휘들로 떫은 맛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도 잘 배웠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어디 갔어? 뭐 그렇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고쳐달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who is your name은 무슨 얘기하고 싶었어? 그렇죠.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니까 who is your name이 아니고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겠다? What i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아무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what do you see? What do season you like? 이거 선생님이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거죠. 자, what do season you like는 일단 무슨 얘기하고 싶었어요? 너는 어떤 계절을 뭐하니 좋아하니? 뭐 가장이란 말은 안 보입니다. 너 어떤 계절 좋아하니? 그럼 어떤 계절을? 그렇죠. 이게 덩어리를 이루어진단 말이죠. What season? 넌 좋아하니? You like? 됐습니까? 뭐 여기다가 이거를 바꿔 쓰면 패턴처럼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색깔 좋아하니? What color do you like? 어떤 음식 좋아하니? What food do you like?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What season do you like? 그래서 덩어리를 제발 좀 만들어 둬라. 시즌을 막 이상한 자리에 막 갖다 놓지 말고요. 이런 자리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 What season do you like, 승빈? 뭐 예를 들어서 I like 뭐 곧 올 계절? autumn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autumn 대신에 좀 쉬운 단어 I like fall 이러면 되겠죠. autumn, fall 둘 다 뭐예요? 가을이죠. 그러니까 I like autumn. 보통 영국 사람들이 autumn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냥 가을이 좋아. I like summer, I like winter, I like spring. 계속해서 3번 What does your uncle teach at school?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누가 너의 삼촌은 어디서 학교에서 무엇을 무엇이니 가르치시니 이거란 말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너의 삼촌은 가르친다가 뭐예요? 너의 삼촌이 가르친다. Your uncle, 엄마 길어봤자 히니까, teaches 해야 되겠죠. 그러면 너의 가르친다가 아니고, 가르치니 해야 되니까,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Does your uncle teach?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예, 취소리 때문에 온 거니까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문상 완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What does your uncle teach at school?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at does your uncle teach at school? 어순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What does he teach at school? 그는 무엇 가르치니? What does he teach at school? What does your uncle teach at school? 그럼 만약에 과학을 가르친다. 암만 길어봤자 he가 뭐한다? teaches science at school.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죠. 뭐 at school은 뭐 안 해도 되겠고 he teaches science. he is a science teacher. 전부 같은 표현이죠.
오케이. 어순에 대한 문제 쭉 살펴봤고요. 2번 문제는 다 어순. 3번. 이번엔 배열하기. 배열하기는 이거 가지고 무슨 말 만들고 싶으냐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you가 있고, her가 있고, did가 있고, to가 있고, what이 있고, say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는 당연히 우리말로 먼저 해석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엇을 누가 뭐 했니? 너는 말했니? 누구에게? 그녀에게. 그래서 너는 무슨 말했니? What did you say to her? 하면 되겠죠. What? 과거 시제 의문문 did you say to her? 됐습니까?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나는 그녀가 못생겼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난 말했다. I가 뭐 했다? I가 뭐 했다? said 했다. That she was 뭐 ugly. 되겠죠? 너 못생겼어. What did you say to her? I said that she was ugly. 이 뜻을 보고 뭐 하는 뜻이라 그런다? 겉만 드는 데 완벽한 문장을 잡아오는 거. 됐습니까? 뭐 이런 거 말고 좀 좋은 거 하자, 그쵸? 됐습니까? I said that she was nice. 착했다고 말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노가 보이고, 어바웃이 있고, 왓이 있고, 히가 있고, 더즈가 있고, 미가 있어. 그러면 이거 가지고, 누가 뭐 하니야? 누가 뭐 하니? 그는 아니, 말이죠. 그는 아니. 누구에 대해서? 그렇죠, 나에 대해. 그는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아니죠? 영어스럽게 엉망진창 순서되어 있는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는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아니? 그러면, 무엇을, what? 그는 아니, does he know? 나에 대해, about me. 하면 되겠죠. What does he know about me? 됐습니까? 그러면, 뭐, 그가 뭘 한다 그럴까? 뭐 이런 거 합시다. 그는 내가 예쁘다는 걸 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표현은 어떻게 한다? 그가 안다. He knows. 내가 예쁘다. 완벽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that I am pretty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He knows that I'm. What does he know about me? He knows that I'm pretty. 그러니까. 이렇게 묻고 답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세 번째, 리스닝 있고, 왓이 있고, 뭐 쉬운 거네요. 그렇죠? 근데 쉬운데 함정이 하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무슨 음악을, 누가 뭐 하는 중이니? 그냥은 듣는 중이니. 그래서 3번 문제만 좀 다르죠. 그렇죠? 왓을 뭐로써 쓰고 있습니까? 의문, 형용사로 쓰고 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슨 음악을 what music 그녀가 듣는 중이니 is she listening to 자 여기 to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what music is she listening to 왜 그러냐면 대답을 만들어 보면 금방 알 수, 여기 to가 왜 있어야 되는지 금방 들통이 납니다 만약에 를 듣는 중이다. 이런 대답한다. 그럼 그녀가 듣는 중이다. She is listening to K-pop. 이렇게 할 거니까. listening to 해야 돼. listen은 뭐뭐를 듣다 할때 전치사 to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to가 있어야 된다는 거. What music is she listening to? She is listening to K-pop music. 그러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의문 형용사로 쓴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전사 2를 빼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자, 이 대답 듣고 싶어네요. 많이 했던 거죠. 그쵸? 그러면 누가 뭐 한다? She가 likes 한다. 무엇을? yellow를.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었겠어요? 그녀는? 그렇죠. 무슨 색을 뭐하니? 좋아하니? 라고 물었겠죠. 그래서 무슨 색을? color. 그녀는 좋아하니? 그렇죠. She like 라고 물었겠죠. 그래서 what을 의문 형용사로 써서 이렇게 덩어리 만들 줄 아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What color does she like? She likes yellow.
뭐 컬러라는 말 넣어줘도 상관없어요. She likes yellow color. 오케이, 그 다음에 his favorite movie is 2 days. 오케이, 그래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2 days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보면, 우리말로 질문을 생각, 2 days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었겠어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무엇이니?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제 완성됐죠.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is his favorite movie? 하면 되겠죠. What is his favorite movie? His favorite movie is 2 days. 그래서 좋아하는 거 묻고 답할 때 What is his favorite movie? 하고 뭐 똑같은 취지로 무슨 영화를 What movie? 그는 가장 좋아하니? Does he like most? 이렇게 물어도 되겠죠. What movie does he like most? Now? What is his favorite movie? 나? 뭐 묻기? 좋아하는 거 묻기. 됐습니까? 그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이니? What is his favorite color? 그래서 무슨 색깔을 그는 가장 좋아하니? What color does he like most?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거 묻기 할때 패턴처럼 이 녀석을 바꿔끼기 패턴 영어죠. 패턴 영어 좋아하는 거 묻기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 그다음 계속해서 I want to be a designer. 난뭐 되고 싶대요? 난 디자이너 되는 것을 원한다.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무슨 용법? 명사정용법이죠. 명사정용법. 것이죠. 컷. 디자이너 되다가 투부정사 되는 것을 원한다. 근데 디자이너란 대답 듣고 싶대요.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너뭐 되고 싶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What do you want to be? Do you want to be? What do you want to be? I want to be a designer. 그니까? 오케이. 디자이너 명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다. 이겁니다. 2 days, what에 대한 대답이다. yellow는 what color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1번만 의문 형용사로 쓰이고 나머지는 다 의문 대명사. What do you want to be? What is his favorite movie? 오케이. 이렇게 what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고요. 계속해서 which에 대한 얘기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면 위치의 뜻은 뭐고? 어느 것이란 뜻도 있고 어느란 뜻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어느 것이든 어느든 이런 녀석을 보고 무슨 의문문 만들 때 쓴다? 선택 의문문 만들 때 있습니까? 어느 것 또는 어느란 뜻이기 때문에 선택 의문문에 사용된다. 어느 것일 때는 의문 대명사고요. 어느 책, 어느 꽃 이런 식으로 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 의문 형용사, 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 의문 형용사로도 사용된다. 그런데 위치가 지금부터 어떤 시를 시작하겠다. 의문사가 아닐 때의 위치입니다. 위치 뒤에 묻지 않는 말이 왔는 경우에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2학년 1학기 때 만나게 될 것이다. 얼마 안 남았죠. 그렇습니까? 자, 일단 뭐 예문으로서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것을 넌 좋아하니? Which do you like? 뭐 차냐 커피냐 tea or coffee 이런 식으로 골라라 which do you like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어느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거고 뭐 어느 음료수를 넌 좋아하냐고 싶으면 which drink do you like 이런 식으로 tea or coffee
이런 식으로 의문 형용사로서 덩어리를 만들기도 하고 어느란 뜻도 되고 어느 것이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다. 근데 위치가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나는 오케이 나는 어떤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건물을 보았다. 그럼 내가 뭐 했대요? 아이가 so 했죠? 그렇죠. I saw what? The building. Building은 building인데 누가 뭐 했던? Which he Okay. 그가 지었답니다. 그가 지었다는데 얘 때문에 어떤 시 시작하겠다며. 그래서 건물은 건물인데 어떤 건물? 그가 지은 건물. 이런 식으로 이때는 어느란 뜻이 아니고 그가 지었다를 그가 지었던 만들었다 이런 위치도 있고 이거 2학년 1학기 때 관계대명사라고 하면서 배우게 될 예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 녀석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선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것만 다루고 있는데 나중에 그러면 선생님 뭐 벌써부터 이런 거 얘기합니까? 나중에 이게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아는 능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거 물어보기 때문에 다음 중 뭐 본문에 뭐 관계대명사로 사용된 위치가 있는데 밑줄 꺼놓고 얘랑 다른 쓰임새가 다른 걸 골라라. 의문사 위치하고 관계사 위치를 구분할 줄 아느냐? 라는 걸 물어보니까 미리미리 생각해 둬야 되겠죠. 위치가 이런 뜻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문제풀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람의 말 배열이니까 이거 가지고 무슨 말 만들고 싶냐, 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자, 이 문제는 한 끗 차이입니다. 여기에 유어를 썼을 때의 답과 뭐를 썼을 때의 답이 달라지겠어? yours를 썼을 때의 답이 달라지겠죠. 그쵸? 여기는 your가 있으니까 뭐가 자연스러워? your bag이 자연스럽죠? 그쵸? 그러면 완성된 문장은 뭐겠다? which is your bag인 거죠. 어느 가방이 너의 가방, 어느 것이 너, 영어스럽게 그대로 해석하면 어느 것이 너의 가방이니가 된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your가 아니고 yours가 써 있었으면 답은 which bag is yours 이런 답이 있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유어를 쓰는 거냐 유어스를 쓰는 거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고 그냥 위치의 역할도 달라진다. Which is your bag 할 때 위치는 의문 대명사죠. Which bag is yours 할 때 위치는 의문 형용사겠죠. 어느 가방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야? 2번 가지고 만들 뭐 위치가 있고 like가 있고 뭐 간단합니다. 어느 것을 너는 더 좋아하니겠죠. 그쵸? 그래서 어느 것을 which 너는 좋아하니 you like 더 많이 more 어? which do you like more 여기 뒤에는 뭘 붙이는 게 자연스럽다? A or B 같은 걸 붙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A와 B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거랑 저거 중에 어느 게 더 마음에 드니 which do you like more, this or that, 이거니 저거니 이런 말을 붙여주는 게 좋고 여기에 대해서 that이 더 마음에 든다면 I like that more 이거죠. I like that more 난 저게 더 마음에 들어 which do you like more, this or that, I like that more 난 저게 더 마음에 들어 I like more 대시 아닌 이유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먼저 옵니까? 부사가 먼저 옵니까? 목적어가 먼저 와야 되죠, 당연히.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3번 가지고 무슨 얘기. 뭐, 여기는 약간 뻔해 보이죠? 쓰임새가 좀 다르죠? 그쵸? 그래서, 무엇을, 어느 책을, 누구는 뭐하니, 너는 필요로 하니. 그래서 어느 책을 which book do you need 하면 되겠죠. which book do you need 그러니까 뭐 여기도 마찬가지 정상적인 이게 이거는 이건 제대로 된 문장이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which book do you need this or that 어느 책이 필요하니 이거니 저거니 그러니까 그럼 뭐 만약에 이번에 이 책이 필요하면 당연히 뭐라 하면 되겠다. I
need this. 뭐, this one 이래도 되겠고요. one은 모르셨다. this book 대신 왔죠. I like this one. 난 이게 필요해.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달라. 그러면 뭐, what do you eat for breakfast? bread or rice. 일단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넌 아침 식사로 그죠? 빵을 어느 거 먹냐? 빵 먹냐? 밥 먹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를 모르고 쳐야 돼요. 그렇죠. What을 which로 고쳐야죠. 왜? 무슨 의문문이야 이거? 그렇죠. 선택 의문문이라고 뭘 보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What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Bread or rice, A or B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What이 안 되는 겁니다. Which do you eat for breakfast? 만약에 이게 없으면 당연히 얘는 뭐가 돼야 돼? What do you eat for breakfast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A or B가 있으니까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뭐 밥을 먹는다면 I eat rice for breakfast. 뭐라고요? 오케이. 바람 좀 넣어줘야 됩니까? I eat rice for breakfast. 나는 아침 식사로서 밥을 먹는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는 너무 뻔하네요. 그래서 2번 Which pen is yours? This or dash죠. This 하고 that 뒤에는 전부 다 pen이 생략됐고 pen 또 쓰기 힘들면 one인데 얘들도 다 생략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Which she takes to school? The bus or the subway? 오케이. 그래서 이건 어디가 틀렸지?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녀는 어느 것을 타고 학교로 가니? 버스냐? 지하철이냐? 그럼 당연히 지금 위치 뒤가 잘못돼 있죠? 그렇죠? 당연히 뭐라 해야 되겠다? She take. 위치 뒤에 무슨 문의 어순? 의문문의 어순이 돼야 되죠. Which does she take to school? The bus or the subway? 만약에 지하철을 타고 간다면 지민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 She takes the bus to school. 잘 안 들고 있으니까 더 버스 이러고 있죠. 지하철을 타고 간다면 She takes the subway to school 이렇겠죠. 그럼 계속해서 대화입니다. 대화. 뭐라고 물었더니 Did she choose her mind? 이게 내 거야 이러고 있네요. 그러면 어느 신발이 너의 것이니? 라고 했겠죠. 그렇죠. 여기 사용된 위치는 의문 대명사야 의문 형용사야? 오케이. 여기에 yours가 사용됐습니까? yours가 사용됐습니까? 그래서 yours가 사용됐으니까 여기 어느 신발이 너의 것이니 해야 되니까 어느 신발 which shoes are yours? shoes 단수야 복수야? 그러니까 여기 is야 are야? 그러니까 대답에도 are가 있죠. these shoes are mine. which shoes are yours? these or those? these shoes are mine. 그 다음에 뭐라 뭐 오렌지 주스 or 그레이프 주스 뭐 오렌지 주스 아니면 포도 주스 I want grape juice. 그러면 어느 여기 주스란 말이 이번엔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주스란 말이 계속 나오니까 여기 어느 주스를 너는 원하니 할 필요가 없죠. 어느 것을 너는 원하니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사용된 위치는 지민 의문 형용사야 의문 대명사야? 그렇죠. 의문 대명사겠죠. 그래서 Which do you want? Orange juice or grape juice? Which do you want? 만들겠죠. 오케이. 증명했으니까 더 안 물어볼게. 그 다음. 칼질하기입니다, 이번엔. 칼질 한번 해볼까? 너는 축구와 야구 중 어느 스포츠? 누구는? A와 B. 이건 A, B. A or B죠. 그 다음에 무엇을? 어느 스포츠를 뭐하니? 좋아하니? 그럼 여기 사용된 위치는 의문 대명사야? 의문 형용사야? 승빈? 뭐? 대명사? 아니죠. 의문 형용사죠. 뭐 덩어리로 해야 되겠죠?
예, 정신 안 차리는 사람이 저기 있었군요. 그래서 어느 스포츠를, which sport 너는 좋아하니? Do you like? 한 다음에 쉼표하고 soccer or baseball? Which sport do you like? Soccer or baseball? 여기에 대해서 야구가 좋으면 I like baseball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그래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선택 의문문이고 뒤에 뭐가 있는 게 정상이다. A or B. 그리고 얘는 의문 형용사. 의문 형용사니까 뒤에 있는 명사. 형용사 뒤에 뭐가요? 형용사 뒤에 뭐가 오고 한 덩어리 이릅니까? 형용사 뒤에는 항상은 아니지만 be 동사랑 사용된 그 경우 말고 형용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를 이룬다. 그다음 너는 사과와 바나나 중 어느 것을 원하니? 그래서 어느 것을 which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그다음에 뭐 A or B, an apple or a banana 하면 되겠죠. 'Which do you want, an apple or banana? 이번에 which는 뭐로 사용됐다? 그게 의문 대명사. 만약에 어느 과일을 원하니 할 수도 있겠죠. 그때 which fruit do you want? 근데 굳이 그렇지 않고 그냥 뭐 apple, banana, 과일인 거뭔 사람 없겠죠. 그럼 칼질하기. 뭐 얘는 A or B고요. 어느 우산이 그대의 것이니? 승빈아, 여기 사용된 위치는 의문 대명사야, 의문 형용사야? 오케이. 어? 뭐? 의문 대명사야, 의문 형용사야? 끊어읽기 할때 덩어리로 혼자 있어. 그럼 뭐겠어? 뭐라고? 그렇죠. 오케이. 그거 깨우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오케이. 그래서, which umbrella is hers 하면 되겠죠. Which umbrella is hers? 그 다음에 this or that 하면 되겠죠. Which umbrella is hers? 여기도 마찬가지, her가 아니고 hers가 사용됐죠. 만약에 여기에 her를 써야 된다면, which is her umbrella? 이렇게 바뀌겠죠. 어느 것이 그녀의 우산이니? 어느 것이 그녀의 우산이니? 라는 질문이나, 어느 우산이 그녀의 것이니? 라는 거랑 똑같은데, 위치가 문법적으로, 얘는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어주는 의문 형용사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얘는 어느 것이라는 뜻의 의문 대명사다. 됐습니까? 부부는 할줄 알아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en과 where에 대한 얘기. 자, when과 where에 대한 얘기. 뭐 앞으로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다가 뭐 했냐면 이렇게 줄을 쫙 그었죠. 이 앞과 뒤가 다르다고. 됐습니까? 이 앞에 것들은 뭐일 수 있는 애들, 의문 대명사일 수 있는 애들. 그러니까 대답이 전부 다 명사죠. 계속 나오는 명사들이. 됐습니까? 근데 지금부터 남아있는 건 when, where 하고 how, why가 남아있고 when, where, how, why. how는 가끔씩 뭐일 때도 있지만 의문 형용사일 때도 있지만 how are you? I'm fine. 기초적으로 얘들은 뭐일 수 있는 애들 의문 부사일 수 있고 그래서 부사 어찌시야에 대해서 수업할 때 어찌시 부사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when이나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방법은 명사 앞에 뭘 붙입니까? 명사 앞에 전치사를 붙여서 when이나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죠. 그렇죠? 전치사가 안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씩. 일단 전치사, 뭐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방법은 좀세 개를 얘기했죠, 내가.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방법, 1번 방법, 2번 방법, 3번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통째로 외워둬야 될게몇개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자, 그러면, 자, 1번은 뭘 쓰는 경우, when에 대한 대답인데, 뭘 쓰는 경우? 이걸 쓰는 경우죠. 그 다음에 2번은 이걸 쓰는 경우죠. 3번은 이걸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in 들어간 거뭐 아무거나 얘기해 봐. 뭐라고? when에 대한 대답 맞는 when에 대한 대답.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2020년도에 in 2020 또는 2020. 그쵸? 또 뭐부터 in 쓴다 그랬더라? in September 9월에 이런 거월 이름부터 in 쓴다 했죠? 넓은 시간 단위 in 쓴다. 뭐가 넓은 건데, 뭐가 큰 단위인데 달 이름부터는 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몇월 달에 몇 년도에 이런 거할때 in 쓴다. 뭐 생전 처음 듣습니까? 그럼 on 쓰는 경우는 뭐였어요? on my birthday, on Friday. 그렇죠? 엔터키 누르라고? 알았어. On August 20, 얘는 빼야 되겠네요. 얘는. 아, 얘는 들어가도 되겠네.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어쨌든. 그래서,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What day? 이거는, what date? 이런 거였죠. 그래서 무슨 타임이라고 그랬어, 얘를 보고는. 캘린더 타임이라고 그랬죠? 캘린더 타임. 달력 보고 대답해 주는 것들은 전차 뭐 쓴다? on 쓴다. 그 주말에 on the weekend 이런 것들. 그 다음에 at은 뭐다알 텐데 이걸 보고 무슨 타임이라 그랬어요? 얘를 보고 clock 타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 at 뭐 아까 at 9 이런 거겠죠. 그래서 9시에 at 9.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 어느 걸 쓰느냐라는 거 구분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째로 외워놔야 된다 그런 거 있었잖아. 뭐 아무것도 기억 안 납니까? 통째로 외우라는 거? 뭐 그거잖아. 그렇죠? 이것들. 그래서 오전에는 in the morning, 얘는 in the afternoon, 얘는 in the evening, 얘는 at nigh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거뭐 어젯밤에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젯밤에 그거 많이 안 봤어요. last night 이런 거 앞에는 전치사 안 붙입니다. 그냥 씁니다. last night. 오늘 아침에 그렇죠. this morning, this evening, 오늘 저녁에. this night은 없고, 아, this night 써도 되는데, this night 대신 뭐 있어요? tonight이 있죠. today, 이런 것도 있고요. 언제, 오늘, 언제, 오늘 밤에. tonight, today, this morning, last night,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at night. 그래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줄 알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되겠다. 내년에는 뭐야, 내년에. 이것도 뭐, 또 들어가야 됩니까? 내년에, 뭐겠어요? next year겠죠, 뭐. 다음 달에 next month, 다음 주에 next week, 지난주에 last week. 됐습니까? 네. 통째로 여러분들이 어차피 앞으로 변별력은 계속해서 서술형 위주로 문제를 냅니다. 서술형 문제들 가지고 뭐그 오지선다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거는 뭐 거기서 뭐 틀리면 안 되겠지만 그거는 다 고만고만해요. 점수 배점도 오지선다 문제는 점수 높아봤자 4점입니다. 오케이. 나두개 틀렸어. 89점이야. 막 이럽니다.
서수영 두 문제 날려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서수영 5점, 6점씩 100점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서술형을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알아두셔야 될 것만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었고요. 이게 이제 when에 대한 대답 맞는 거고요. 이제 뭐 where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 볼까요? 쉬운 거부터 그 방에 in the room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거, 그 책상 뒤에. 그렇죠. Behind the bed 안 되겠죠. 별로 안 어렵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책상 옆에, 그 책상 옆에, by the desk 또, next to the desk 또, 그렇죠? beside the desk 이런 것도 있죠. 책상 밑에 뭐 잘 알죠. under the desk. 그 다음에 내 주변에 around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알죠? 뭐, 그 의자 앞에, 그쵸, in front of the chair, in front of, 이런 거 알죠? 웨어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너와 나 사이에 between A and B 하면 되겠죠. 너와 나 사이에 어디에 너와 나 사이에 between you and me. 그 다음에 그 거리에서 on the street. 서술형에서 많이 쓰이는 거죠. Don't play on the street. 길거리에서 놀지 마. In the street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기억날지 모르겠네. 그 강을 따라. 오, 드디어 이제. Along the 니까 이런 표현들이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전부 다 전치사들이 전치사. 됐습니까? 근데 조심해야 될 단어들도 몇 개 있습니다. 왜 이거 왜 I go to there 맞는 표현입니까? 오케이, 어디가 틀렸습니까? 어디가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당연히 I go there 이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there는 품사가 명사가 아니고 뭐란 말이에요? 부사란 말이거든요. there는 무엇이 아니고 어디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태어날 때부터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려고 만들었어. 근데 걷다가도 되고 또 전치사를 또 쓰면 중복되는 겁니다. 마치 역전 앞이란 말처럼. 역전 앞이란 말이 왜 잘못됐습니까? 역전 앞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 그래야 돼요? 뭐라고 하거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 우리 역전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어. 어? 이 말이 왜 틀렸을까요? 이 전자가 무슨 전자야? 응? 이 전자가 무슨 전자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자 열심히 하두마. 어? 응? 무슨 전? 먼 후? 뒤 후? 그럼 역전 앞이란 표현이 왜 잘못됐습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은 틀렸고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하거나 역앞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역전이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지금 쓸데없이 똑같은 뜻의 말을 두 개 쓴 거야. 이것도 똑같은 짓을 한 거야 지금. 이게 벌써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where에 대한 대답을 또 만들어 주고 싶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게 있냐 하면 여러분들 곧 만나게 될 단어지만
I go abroad. abroad가 무슨 뜻이었더라? 몇번 만나봤을 텐데. 처음 봅니까? 자, 여기 뜻은 해외라고 나오는데, 역시 기계 번역은 해외로란 뜻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예를 이미 만나본 적 있어요. 잘못된 문장 쓰고 틀린 문장 쓰고 이제 I go to home 하면 돼요 안 돼요? I go to home 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럼 왜 I go home 이라고 할까요? home을 사전 찾아보면 home 사전 찾아볼까요? 찾지 말까요? 보자. 홈의 뜻 대놓고 여기 명사라고 돼 있죠. 그쵸? 여러분도 알고 있는 뜻 쭉 나옵니다. 그쵸? 가정 다 비슷비슷한 뜻이야. 그치? 서식지 쭉 나오다가 형용사 부사 해놓고 얘가 홈이 무슨 뜻으로 있대.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홈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도 쓸 수 있다? where에 대한 대답으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I go to home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I go home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abroad를 마찬가지 사전 찾아보겠죠, 그러면. 그럼 밑에 바로 여기 뭐라고 나와요? 부사라고 나오는 부사. 됐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할 때, 여기 집에서 할 때는 at home 했어. home, 그러니까 home은 to home을 안 쓰는 거지 at home은 씁니다. 그리고 여기는 왜 at abroad가 아니냐, in abroad가 아니냐, 얘는 부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walk to abroad가 아니고 walk abroad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walk 뒤에 walk to school이야, walk school이야, walk to school이죠. 어? walk school은 난 처음 들어봐요. walk to school 학교로 걸어가다, go school이야, go to school이야 하듯이 walk to school 해야죠. 근데 얘는 walk to abroad가 아니고 walk abroad. 얘가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애초에 만들어진 단어다. 여기 지금 선생님이 뭐 정리하고 있는 거냐? 기본적으로 when이나 where에 대한 대답은 전치사를 붙이는 경우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안 되는데? 전치사를 붙여서 뭐 in 2020, in September 이런 식으로 전치사를 붙인다. 여기에 있는 거 이거 다 선생님 지금 표시하는 거 공통점 다 무슨 품사야? 명사란 말, 명사. 명사를 when, where, how, why 만들어주려니까 전치사가 필요하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그냥 통째로 관용적으로 봐주는 표현, 통째로 그냥 외워둬야 될 표현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뭐 얘들 뭐 behind, 뒤에 명사 나오죠. 여기에 있는 것들 여기다 뭐 the room이라는 거, the bed, the desk, 뭐 the desk. me, chair, you and me, street 다 명사란 말이야. 명사를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려니까 계속해서 in, behind, beside와 같은 전체를 붙이는 말이야. along도 마찬가지. the river 명사야. 그러니까 along을 붙여서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주고 있어. 그런데 어? 왜? 그러면 I go to there가 왜 아닐까? 얘는 만들어질 때부터 뭐로 어떤 품사의 뜻, 부사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다. 대표적인 게 there라든지 home이라든지 abroad 같은 것들이 있다. 됐습니까? 뭐 이 정도면 딥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when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면 when이 무슨 뜻도 있지만 언제란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죠. 누가 뭐뭐 할 때. 맞습니까? 그럼 조건은 when are you at home 하고 when you are at home은 전혀 다른 얘기 하는 거죠. 자,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쉼표하고 나서 다른 문장을 더 붙이겠죠. 다른 문장을 더 붙인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사람 말이야? 다른 문장을 더 붙인대. 얘가 무슨 사람 말이야? 접속사란 얘기인 거죠.
When you are at home, well, what do you do? What do you usually do? 이런 말 붙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가 집에 있을 때 너 뭐 하니? 그렇습니까? 다른 문장을 붙일 수가 있죠. 뭐뭐 할 때란 뜻일 때 문법적으로 뭐라 그런다? 접속사라고 한다. 하지만 언제라고 물어볼 때는 얘는 당연히 의문사라고 하겠죠. 차이점은 여기는 are you 했고 여기는 you are 했습니다. when 뒤에 are you? 그러니까 언제 있냐? 그 다음에 얘는 묻지 않으니까 네가 있을 때가 됐다. 자, 그 다음에 what에 대해서, 아, when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몇인지 궁금하면 시간을 알려달라 그러면 when 쓰는 것보단 what time 이라고 묻겠죠. 그렇죠? 무슨 요일인지 궁금해? day. 며칠인지 궁금해? date. 몇 년도인지 궁금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씁니다. 구체적으로 전부 다 방금 얘기했던 what time, 뭐 what day, what date, what year는 뭐에 포함된다? when에 포함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where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 할 수 있는데요. where. 응. Where do you go? 뒤에 Where do you go? 뒤에는 당연히 물음표 붙이겠죠. 그리고 where의 뜻은 어디로 너는 가니고 Where you go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네가 가는 곳이겠죠. 네가 가는 장소. 됐습니까? Where도 이렇게 묻는 말이 오느냐 묻지 않는 말이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결국은 where는 기본적으로 장소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장소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뒤에 묻는 말이 오니까 어디란 뜻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장소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묻는 말이 아니고 누가 뭐 한다 왔으니까 네가 가는 곳이 된단 말이에요. when도 마찬가지 시간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when도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뒤에 묻는 말이 오니까 언제가 되는 거고 묻지 않는 말이 오니까 누가 뭐뭐 할 때가 되는 거다. 됐습니까? 좀 이따가 how, why도 똑같은 설명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정리하는 시간이 더 기네요. 문제 푸는 시간부터. 그래서 당연히 뭐라고 묻겠다? Is your mother? 그랬더니 부엌에 계신다. My mom is the kitchen 하면 안 되겠죠. My mom is in the kitchen 해야 되겠죠. 우리 엄마 부엌이다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what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줘야 돼?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전치사, 명사 앞에 전치사를 붙여서 where, my mom, she is in the kitchen. 그 다음 계속해서 당연히 2번은 when is parents day? when is parents day? parents day, 안만 길어봤자 it is May 8th 하면 되겠죠. 5월 8일 아니에요? 맞죠. it is May, August 누가 이릅니다. 8월입니까? Okay, May 8th 하면 되겠죠. When is Parents Day? It's May 8th. 그 다음에 당연히 얘는 뭐 Too bad.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답은 When do you go to bed겠죠. When do you go to bed? Okay, 그래서 When do you go to bed? 미드나잇 어? 12 o'clock? 오케이 okay. at midnight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when do you go to bed? 네. at midnight me too 무쌤이요 when do you go to bed? 어? 다 다르다 저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저러면 이제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고요. 여드름이 막 나고요. 막 그럽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에 last night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었고, last night은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당연히 where did he go last night 하면 되겠죠. Where did he go last night? 어젯밤에 어디 갔었니? 됐습니까?
그러면 그는 집에 갔다. He went home. to 안 넣는다니까 얘는. 그렇습니까? He went home. 집에 갔다. to home 안 합니다. at home은 하지만. Where did he go last night? He went home. 집에 갔지 어디 갔겠어요, 어젯밤에. 오케이, 그래서 너는 어디 사니? 뭐 체크? 팩트 체크. 그래서 무슨 시제? 그래서 where do you live? 하면 되겠죠. Where do you live?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엔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다? I live in 구미. 그러니까 live in 구미. 그 다음에 그는 어디 출신이니를 두 가지로 비동사를 쓸 수도 있고 일반 동사인 come을 쓸 수도 있는데 일반 동사 come 썼죠. 그래서 그는 어디 출신이니 하고 싶으면 where does he come from? 되겠죠. Where does he come from? 그래서 뭐 체크? fact 체크니까 무슨 시제? 현재 시제. Did he come 하면 안 됩니다. 왔던 거 과거 아닐까? 아닙니다. 사실 확인입니다. 물론 온건 과거겠지. 하지만 이건 사실 확인이야. 오케이. 그래서 he의 이름이 트럼프다. 그렇죠? 그러면 he comes from America 하면 되겠죠. USA 하시는 거. 그렇습니까? Where does he come from? He comes from America. 그렇습니까? He's really, I think he's really crazy.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언제 그녀를 만났니? 무슨 시제? 과거죠. 과거의 사실 확인이죠. 그래서 when did you meet her? 하면 되겠죠. When did you meet her?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 나는 그녀를 만났다. I met her. 어젯밤에. Last night,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됐습니까? 10분 전에, 그렇지. 됐습니까? 10 minutes ago. 이런 다양한 표현들 툭툭툭툭 튀어나올 수 있게 하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가만히 입 다물고 그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절대. 나불나불나불나불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영어는 입이. 이제 여러분들 보고 이제 소리 내서 이제 영어 공부하라 그러면 정말 그 버릇이 안돼 있거나 습관이 안돼 있거나 뭐 아니면 귀찮잖아 솔직히 소리 내서 공부하는 거지.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하는데 초딩들 중에 뭐 진짜 영어 안 듣는 애들 있어. 미치게 환장하겠어. 내가 뭐 멱살 잡고 너 소리 내서 할래 안 할래 막 합니다. 그쵸? 멱살 잡고 막 그러다가 이제 어떤 애들은 뭐 보통 평균적으로 한 6번, 7번 정도 소리 내서 하라고. 너 집에 가서 소리 내서 안 했지? 이러면서. 내가 알것 같아, 모를 것 같아. 지 실제로 모르면서 그치. 내가 어떻게 알았지? 꼭 막, 너안 했잖아, 소리 내면서 안 했지? 막 쫄아가지고 왜 소리 내면서 안 했어요. 너 다음번에 또 소리 내고 공부 안 해. 소리 내서 해. 안 그러면 너. 딱밤 10대씩 때린다 막 이러면 이제 쫄아가지고 이제 소리 내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하더라고. 제발 영어는 입이 공부하는 겁니다. 자, 질문과 대답을 바르게 연결하는 거 무지하게 쉬울 것 같고요. 오케이, 그래서 where is she going? 뭔 뜻이야? 어디로 그녀가 가는 중이니? 그러면 she's going home. 그러니까 여기 to가 없단 말입니다. 여기에 얘는 명사야, 부사야? 부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집이야, 집으로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n is Teacher's Day? It's May. It's May. 소 숫자 나올 때마다 읽어야 했다. It's May 15th. 됐습니까? It's May 15th. 5월 15일이다. Where does he live? He lives in Busan. When do you get up? I get up at 6 o'clock.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 어딨어? At 6 o'clock. 이거 붙었네요. Where does he live? Where에 대한 대답. In 부산. 이런 거 붙었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n is Teacher's Day는 원래 정식으로 하면 It's on May 15th.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래는.
생략을 많이 하지만, 가능하지만, is on make 되고요. 그 다음에 where is she going에 대한 대답. 여기는 왜 to가 없지? 아, home은 명사뿐만 아니라 부사로도 쓰일 수 있구나. 그래서 go to home이 아니고 go home이고, go school이 아니고 go to school이구나. go to there가 아니고 go there고, go to abroad가 아니고 go abroad. 요새 뭐 때문에 go abroad 못하죠? COVID-19 때문에 못하죠, 그쵸? 그렇잖아. go abroad 뭐하다? 해외여행하는 거죠. 코비드 때문에 못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뭐 저랑 같이 수업한 친구들은 진짜 많이 했는 거죠, 이미. 오케이. 그래서 I go to school at 7 뭐라고? I go to school at 7:30 됐습니까? 베스킨 라빈스 31한테 전 늘 고맙습니다. 그래서 30라도 애들이 기억하니까. 그렇잖아. 맞죠? 31 덕분에. 30는 됐어. 그래서 13이 문제지. 오케이. 그러면 at 7:30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 게 있다? When do you go to school? 하면 되겠죠. 학교 언제 가? When do you go to school? 그래서 뭐 2학기에도 뭐 매일 학교 가는 건 물 건너 간 것 같은데. 그쵸? 그쵸? 좋죠? 네. 3학년은 하루 가고 2주 쉬고 2학년은 2주 쉬고 하루 가는데 저희는 하루 쉬고 하루 가고 하루 쉬고 퐁당퐁당이다. 네. 그럼 매일 가든지. 자, 그런데 내가 구체적으로 대략 언제 가니 하는 게 아니고 몇 시에 가는지 궁금하다면 when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그쵸. What time do you go to school? 하면 시간을 말해라 라고 딱 한정 지어서 묻는 것이다. 그래서 뭐 안에 뭐 있다? When 안에 what time이 포함된다. 됐습니까? Okay. My school finishes at 자, 이거는 밑줄을 잘못 꺼놨죠? 그쵸? 이렇게 밑줄 꺼주세요. At 4 o'clock으로. 그래서 나의 학교 my school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전달하는 내용이 팩트니까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그래서 니네 학교 이것도 또 니네 학교 언제 끝나냐로 해야지 나의 학교 언제 끝나냐 이렇게 묻는 사람은 없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at 4 o'clock 이라는 대답 듣고 싶다. at 4 o'clock은 when does your school finish 하면 되겠죠. when does your school finish. When does it finish? 그거 언제 끝나? It finishes at 4 o'clock. 마찬가지 시간이 궁금하다면 얘 대신에 What time does your school finish?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found coins under my bed. I found. 내가 뭐 했대요? 찾았죠? 뭘 찾았어요?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내가 뭐 침대 밑에서 동전을 발견했다. 그니까? 오케이. 얼마짜리면 좋겠어? 그쵸, 1달러짜리면 더 좋겠는데. 1달러 보통 얼마쯤 하죠? 1200원 정도 하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under my bed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래서 뭐라고 시작했다? Where did you find coins 하면 되겠죠. 동전 어디서 찾았니? Where did you find coins? I found them under my bed. 이것들. coins 안만 길어봤자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them으로 바꿔. day가 아니고 them이겠죠. I found them under my bed. 오케이. 그 다음에 I bought a knife in Germany. 내가 뭐 했대요? 샀죠. 뭘 샀어요? What a knife. Where? In Germany. 내 독일에서 칼을 샀다. 왜 하필이면 독일에서 칼을 샀냐? 차라 사지. 됐습니까? In German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래서 Where did you buy a knife? 하면 되겠죠. 독일제 칼이 좋은가? 뭐라고? 그렇죠. 들어오기 힘들죠. 그 뭐야 저 수화물로 보내면 될걸? 수화물로 되려나? 수화물도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일단 자기가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가방에는 절대 안 되고요. 이건 절대로 안 되고요. 그 말고 이렇게 뭐 이렇게 무게 달아가지고 보냈잖아. 그치? 캐리어 같은데. 거기에는 될까? 안될 수도 있겠고. 일단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서 안 되는 게 뭐예요? 물이죠. 물 같은 거. 물뭐몇 그람이더라? 200g인가? 뭐 300g인가? 이상은 절대로 반입이 안 됩니다. 오케이. 폭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액체 폭탄만, 그니까, 그게 구분이 쉽지가 않아요. 그냥 물하고, 액체 폭탄하고. 그래서 물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젤리 같은 거 있죠? 젤리 과자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도 못 사든 거예요. 예. 기내 반입, 물론 안 되고, 수화물 반입도 안 됩니다. 액체는. 알겠습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뭐 해외 나갈 일이 있겠나, 뭐. 또 언젠가 또 있을 수도 있겠고. 오케이. 그렇구요. 그 다음 계속해서 화우에 대한 얘기. 또 뭐, 주제에 선생님 또 떠들겠죠. 자, 내가 떠들기 힘드니까 이제 니들이 좀 떠들어봐. 화우. 오케이. 우리 뜻부터 얘기하잖아. 무슨 뜻도 있고, 어떻게부터 할까요? 어떻게? 라는 뜻도 있고, 이건 뭐를 물어보는 거다? 그렇죠.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방법. 그 다음에 무슨 뜻도 있다? 어떠?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다? 상태. 상태를 표현하는 말 보고 무슨 시라고 그런다? 어떤 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라는 뜻일 때 의문 무슨 사라 한다? 의문 부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야? 어떠한이라고 할때 뭐라 한다? 의문 형용사라고 한다. 그래서 뭐, 너 그거 어떻게 만들었니? 과거 시제. 어떻게? 아우, 넌 만들었니? You make it. 안 되겠죠? How did you make it? 그랬더니 여기에 대한 대답. 난 그거 만들었다. I made it. 툴을 사용하여. 이러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얘 툴이라는 명사죠. 그렇죠? 근데 뭐부터 있어요? 전수사부터 있으니까 뭐에 대한 대답? 어떻게 풀로? 이거 How do you go to school? 뭐 이런 거 했어. 그렇죠? 학교 어떻게 가니? How do you go to school? 그랬더니 버스 타고 by bus. 이거 배웠죠. 그렇죠? 버스 타고 by bus, by car. 비행기 타고 by airplane. 비행기 타고 학교 가면 재밌겠다. 됐습니까? 예, 위에서 뛰어내리는 거죠, 학교. 저 학교가 보인다! 됐습니까? 재밌겠는데? 스카이다이빙 해본 사람? 해보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요즘 젊은이들은 왜 이러지? 술꺼 같이 그치? 아니, 그, 해외여행 같은 거 가면, 뭐 어떤, 그, 뭐, 물론 뭐,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해외 가고, 가만히 호텔에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 진짜. 그냥 군대 호텔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그렇지. 맞죠? 그러면 되지. 그냥 뭐, 호텔에서 그냥 호텔 수영장, 뭐, 호텔 스파, 뭐, 이런 데만 가고, 뭐, 밖에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 왜 이렇게 살지 모르겠어. 뭐, 어쨌든. 왜 이게 나왔지? 아,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액티비티 해보는 거 좋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뭐, 다낭 이런 데 가면 뭐, 스노클링도 좀 하고. 그치? 다낭 뭐, 이런 데. 베트남, 다낭 뭐, 이런 데 가면 그 뭐, 해변가에서 뭐, 이거 뭐, 붕붕 하는 거, 뭐 이런 거좀 타고. 뭐 해봤는데? 스노클링? 왜 눈이 따가워? 재밌지 않던가요? 왜 재밌잖아. 아이고, 언제 해외여행인지 갈수 있을려나.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할 일, 여기 의문 부사일 때할 말이 좀 많습니다. 왜 맞냐 하면 이 얘기를 할 거기 때문이죠.
일단 쉬운 거부터. 몇 살이니? 그렇죠. How old are you? 이런 거죠. 그다음에 너 얼마나 똑똑하니? Are you? 물은 되겠죠. 그렇죠. 얼마나 덥니 오늘? How hot? 날씨 물어볼 때 아무 뜻 없는 이제 뭐 오늘이란 말. 언제 붙이고 싶으면 뭐 이런 거 붙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how는 이와 같이 덩어리를 만들 수가 있다. 덩어리. 됐습니까? 오케이. 얼마나 많은 책? How much many books? 맨 위에 셀 수 있는 복수요. How many books? 얼마나 많은 돈? 얼마나 자주? 얼마나 키 큰? 그렇죠. 얼마나 넓은? 아무도 기억 못하고 있어. How wide? 얼마나 깊은? How deep? 이렇게 덩어리 만들 수 있다 그랬죠. 됐습니까? 얼마나 먼? How far? 어떻게 이렇게 튀어나와야죠. 그래서 의문 부사일 때, 자, 여기에 old, smart, hot의 공통점 볼까요? 이게 다 무슨 시예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전부 다 이렇게 덩어리 만들었을 때 의문 부사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문 형용사는 별로 할 말 없어요. 그냥 How is it today? How is it today? 이거 뭐 묻기예요, 이거? 날씨 묻죠? 그러면 뭐 오늘 같은 날 It's very hot and humid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매우 덥고 어떻다? 습하다. 있습니까? Hot 어떤 더운 어떤 humid 어떤 humid 잘못 썼네? 습한, 됐습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손가락이 마음을 못 따라줘. 아, 그냥 따라가려고 한 300타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270 원전이 왔다 갔다 하네. 오케이. 영타도 해놓으면 좋아요. 나중에 뭐, 취직할 때 하나의 뭐, 자신만의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잖아요. 그쵸? 취직 안 할 거다. 시집 갈 거다. 시집 갈 거다가 뭐 되나요? 시집 갈 거라고 뭐 안 하면 뭐 그런 세상 아니죠? 오케이. 넌 장가 갈 거다 이러면서 뭐 공부 안 하고 이럴 거 아니잖아. 오케이. 그런 거 보면 아직 좀 남자 여자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 뭐 실제로 그런 애들 있잖아. 애들 중에 난 그냥 결혼이나 할 거야 뭐 이런 데니까 여자애들. 그렇죠. 걔가 뭐하래.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사야겠다. 이러면 안 되는데. 오케이. 그렇구요. 그 다음에, 아, 참. 선생님이 한 가지를,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이제, How do you go there? 하고 how you go there를 비교할 차례죠. How do you go there는 무슨 뜻이고 너는 거기에 어떻게 가니? 꺼낼게 보면 이렇게 되죠. 뒤에 묻는 말 같습니다. 그럼 how you go there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네가 거기에 가는 방법.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문장과 붙였을 수 있단 말입니다. Can you tell me how you go there? Can you tell me?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무엇을 네가 거기에 가는 방법을? 선생님 이거 물음표 붙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입니다. 아니라니까. 이 물음표는 얘 때문에 붙은 게 아니고요. 얘 때문에 붙은 거야. 됐습니까? 네가 거기 가는 방법 좀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됐습니까? 그래서 방법이란 뜻도 있고 어떻게란 뜻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하고 끝에다가 무슨 표 붙일까? 이거 붙여야 되겠죠. How beautiful she is. 이거 무슨 뜻이고 How beautiful she is. 이런 걸 보고 무슨 문이라 한다. 여기 표 붙었네. 그렇죠. 이런 걸 보고 감탄문을 만들 때도 how를 씁니다.
아니니까 How beautiful! 정말 아름답군. 감탄문은 할 때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어쨌든 how가 의문사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부터 깜짝 놀라는 말을 시작할 거예요 이런 사인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아무 뜻은 없어요 뭐 굳이 뜻을 얘기하면 really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 것이 how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했네요. 뭐라고 물었더니 How are you? 그랬더니 I'm good. Good 뜻은 뭐고 좋은이죠. 그러면 품사는 형용사고 그렇다면 how는 뭐다? 의문 형용사가 되는 거죠. How are you? I'm good. I'm fine. I'm so-so. I'm busy. I'm tired. 이런 것들이 busy, tired, so-so, good. 뭐 슬리피 전부 다 형용사들이네요 날씨 묻기 오늘 날씨 어때 How's the weather today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windy죠 그러니까 얘 의문 형용사야 의문 부사야 형용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How's the weather today it's windy today 그러니까 it's wind 이러면 안 돼요 그렇습니까? windy 해야 되겠죠. 만약에 비 내리면 it's rainy에요. it's rainy에요. it's rainy, it's cloudy, it's foggy. foggy가 뭐지? 그렇죠. 그렇습니까? foggy 하지 마. 그렇습니까? 재미없네요. 그 다음에 to the market으로 go 하는 뭐 묻기? 방법 묻기. how do you go to the market? 너 시장에 어떻게 가니? 그랬더니 I go there. by bus 그래서 by, how에 대한 대답 by bus, 버스 타고 there는 뭐 대신 왔습니까? 그쵸 전치사가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얘는 부사니까 부사를 잡아와야죠 명사를 잡아오면 안 되죠 I go to the market by bus 그 다음에 by bu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더라 왜? 뭐 나타났어? 아, 여기 있네. 가셨습니다. 됐습니까? 어? 아직 끼적끼적 거리네. 꺼져. By bus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On the bus라 했죠. 그 다음에 걸어서가 뭐였더라? 그렇지. On foot. 영어는 누가 하는 거다? 입이 하는 거다. By foot 이런 뭐가 이상한데 on the foot 하면 뭐가 이상한 on foot, on foot 걸어서 on foot. 우리말 뜻과 같도록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 위해서 골랐어라. 그래서 뭐 칼질하라네요. 누가 그녀의 집은 어디로부터 집으로부터 어떻니 얼마나 머니.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하면 되겠다? How far is her home from yours? How far is her home from yours? Yours는 뭐 대신 왔다? 당연히? Home 대신 왔겠죠. How far is her home from your home? 그 다음에 또 칼질하기 누구는 무엇을 얼마나 많은 돈을 뭐하니 필요로 하니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을 How much money do you need? 자 How much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덩어리입니다 How much money do you need? 얘는 How far가 한 덩어리고 How far is it? How far is it? How much money do you need?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뭐 여기 참 대답도 생각해 볼까요? 뭐 거리 물었으니까 한 5km 떨어져 있다 그러면 it's 5km 하면 되겠고요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5만원 필요하다 I need 그렇지 50,000 won 50 곱하기 1000이죠 됐습니까 5만원은 50,000이 5만원이 됐습니까? I need 50,000 won.
50 곱하기 1000원 필요해요. 됐습니까? 1000원 필요하다 그런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누구는, 너는, 얼마나 자주 무엇을, 자전거를 타니? 자전거 타다? Ride a bike. 여기는 your, 넣고 어 대신에 ride your bike. 그래서 얼마나 자주? How often do you ride your bike? 자, how often 대신에 쓸수 있는 거 내가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얼마나 자주는 몇 번? 자, 얼마나 많은 횟수. 이런 말로 바꿔도 되죠. 얼마나 많은 책. 얼마, 그렇죠. How many times하고 같은 뜻이야, 이쪽. How many times, how often? How many times do you ride your bike? How often do you ride your bike? 그래서, how often,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 일주일에 세번 해볼까요? 그럼 I ride it. 일주일에 세 번. Three times a week 하면 되겠죠. I ride it three times a week. 됐습니까? How many times do you ride your bike? I ride it three times a week.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무지하게 쉽네요. 근데 여기에 how가 계속 나오는데, how가 계속 나오는데, 이 how 네개 중에 한 놈은 다른 놈인 거 눈치챘나요? How tall is he? How long is the ruler? How was the movie? How many cups do you need? 한 놈이 다르죠? 오케이, 좀 이따가 누가 다른 놈인지 보겠습니다. 일단 1번, How tall is he? 했더니 He's 170cm tall 하면 되겠죠. 170, 뭐라고요? 170. 그러니까 he's 170cm tall. 170cm야. How tall is he? He's 170cm tall. 뭐 tall이란 말 여기 뭐 붙여도 됩니다. 그 다음에 ruler가 뭐예요? ruler. 자란 뜻도 있는데 조심해야 될게 rule이 통치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통치하다, 다스리다. 그럼 룰러가 잘한 뜻 말고 무슨 뜻도 될까? 그렇죠. 통치자도 됩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누가 제일 높냐? 자가 제일 높다. 이상한 영어식 농담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죠. 걔들은 룰러라는 말이 뭐라고들 자라고도 들릴 수도 있고 통치자란 뜻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통치자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죠. How long is the ruler? 그랬더니 It's, 베스킨라빈스 30cm. 그니까, 뒤에 뭘 붙여도 된다? long.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It's 30cm long. How long is it? It's 30cm long. 그 다음에, 저 3번. 뭐라고 물었더니, was the movie? 했더니, the movie 안만 길어봤자. 해서, 그렇죠? It was boring. 됐습니까? 자, it was boring 이라고 똑같은 표현을 I를 써서 뭐라고 표현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간 뻔하지 않나, 이제? 선생님 좀 뻔하죠, 이제? 그쵸? How was the movie? It was boring. 해도 되지만 똑같은 의미를 I를 쓰면 어떻게 표현할까? 그 다음에 컵몇개 필요한지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몇 개의 컵을 How many cups? 너는 필요하니? Do you need? 했더니 I need 5 cups. 그니까? 다섯 개 필요해. How many cups가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는 거. 오케이. So how many cups do you need? I need 5 cups. 5 ones도 됩니다. 5 ones.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1, 2, 3, 4. 네 가지 how 중에 다른 놈은 누구예요? 그렇죠. 얘는 의문 형용사죠. 그러면 it was boring. The movie was boring. 해도 되고, I was bored 해도 되겠죠.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죠. 그 영화 지루하게 만들었다 해도 되고 나는 지루함을 느꼈다. ing는 감정이 들게 하는 형용사고 ed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형용사라 했습니다. 그러면 무서운 영화였어.
그러면 it was scaring. I was scare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재밌는 영화였으면 it was I로 시작하는 it was I로 시작하는 재밌는 영화였으면 I로 시작하는 it was interesting. I was interested.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뭐 물어보겠다 그랬더라. 아, 다 물어봤네. 그 다음에 그 뮤지컬 어땠니? 너는 얼마나 오래 잤니? 너는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니? 여기 1, 2, 3에 있는 전부 다 하우가 들어갈 건데 이 중에 한 놈이 또 다르죠? 됐습니까? 그 뮤지컬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래서 뭐 그것은 어땠니? 하고 있는데 무슨 시제 질문인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how was the musical? 하면 되겠죠. How was the musical? How was it? 뭐 뮤지컬이 이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서웠어. Was scaring. 그니까 무서운 뮤지컬이었어. How was the musical? 아, 뮤지컬도 좀 보러 가면 좋은데 너무 비싸. 그렇죠. I was scare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얼마나 오래 잤니? 뭐 칼질 해볼까요? 누가 그는 얼마나 오래 뭐 했니? 잤니? 시제 과거. 그래서 얼마나 오래 How long 그는 잤니? Sleep. How long did he sleep?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답은 동안 잤네요. 동안. 그렇잖아. 동안 잤죠. 동안. 됐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3시간 잤다 해볼까? 됐습니까? He slept 3시간 동안 그렇죠. For 3 hours. 됐습니까? 뭐 이런 대답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그는 낮 동안 잤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루 동안 잤다. 이렇게 하겠죠. 여기 숫자잖아요. 숫자고 이거는 뭐예요? 시간 단위죠. 그러니까 하루 동안 for a day.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럼 왜 선생님 day가 사용된 건 똑같은 거 여기 좀 다르긴 한데 여기 왜 during이에요? the day 안만 길어봤자 the day 안만 길어봤자 어떤 것 동안은 during이라 했죠. 그쵸? the day 안만 길어봤자 그날 동안 it 그것 동안 during the day 하루 동안 for a day 얘는 숫자 시간 단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얘 게다가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어떤 것 동안에 동안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 동안 during 어떤 것이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내가 공부하는 동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3시간 동안, 그날 동안, 하루 동안, 내가 공부하는 동안. 동안, 동안, 동안인데 다 다른 거 쓰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구는 그냥 얼마나 주 뭐 하니? 운동을 하니? 엑서사이즈 뜻이 뭐예요? 그렇죠. 운동하다도 되고 운동도 되죠. 그러면 글씨를 덜 쓰고 싶어, 답에는. 그럼 엑서사이즈 운동이라 뜻으로 쓸래? 운동하다로 쓸래? 운동하다로 써야지 글씨를 덜 쓰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주? How often. 그 다음에 팩트 체크니까 Does she exercise? 됐습니까? 만약에 뭐 엑서사이즈를 명사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How often does she do exercise? 이렇게 할 필요 없죠. exercise가 운동하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그녀는 보통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운동한다. She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렇죠. Usually exercise 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Usually exercises.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부사라 그랬더라? 빈도부사. 그냥 절대로 운동 안 해요. 그렇죠. 절대로 안 하면 never. She never exercises.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그냥 거의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She hardly exercises. hardly가 말합니다. 내 안에 뭐 있다. 그래서 거의 운동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해야 돼요.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됐습니까? She hardly exercises.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대답도 가능하지만 뭐 하루에 두 번 할까요? 하루에 두 번. 그렇죠. 아이돌 그룹 불러내야죠. twice a day. 됐습니까? 이 어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더라. 됐습니까? 매일 두 번씩. 됐습니까? 원이 아니라 했어요. 이것도 된다 했습니다. twice per day. 뭐뭐하다. 됐습니까? How often does she exercise? She exercises twice a day. 아, 요즘 같이 저 또 운동하기 힘들던데. 혹시 집에 아 그 닌텐도 그거 뭐지? 스위치 그거 재밌어요? 닌텐도 안 합니까? 있는데 안 합니까? 우리한테 팔아요. 팔 생각 없습니까? 그냥 가끔 오는 거 안 해요. 좀 어려웠어요. 그렇습니까? 해봤어? 친구 집에서 해봤어? 재밌디? 재밌어요. 있으면 좋겠어? 은근 재밌어? 여러 개 사면 많이 다운로드 안 돼? 다운 동물원에서 그거 좀 비싸잖아. 네, 4만 5천 원. 어느 거? 동물원에서 그거 뭐 이렇게 키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 캐릭터 만드는 거 아니야? 자기 캐릭터 만들어갖고 애들한테 막 자랑하는 거 아니야? 나 이런 거 만들었다 막 이런 거. 해봤어? 재밌어? 재밌다는 소문은 들었구나. 네 명이서 할 수 있나? 여러 명이서 가능한 거예요. 네, 뭐 게임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명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아 근데 왜 다운로드 구입이 안 돼? 무조건 그거 해야 되는 거야? 칩을 사야 돼? 그래? 아 약간 구닥다리네. 그렇군요. 요새 뭐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뭐야, 그 당근한테 내가 키워드로 써놨거든? 닌텐도 스위치가 자꾸 뭐, 뿅뿅 이러면서 울리더라고. 당근마켓 알죠? 근데 이것들이 뭐, 컵펌 했다는데, 컵펌 된 겁니다. 그랬는데, 컵펌 된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것도 뭐지? 뭐, 컵펌 된 거, 펌. 컵펌? 찾아 물어보면 다 나와. 아 역시 그렇죠. 인터넷이 다 보여. 오케이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how에 대한 얘기 쭉 살펴봤고 how는 좀 내용이 많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why에 대한 얘기. 자 why에 대한 얘기 뭐 why에 대한 얘기는 일단 뭐 1번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또 2번 뜻도 있겠죠. 일단 가장 일반적으로 무슨 뜻이다. 그렇죠. 왜란 뜻이겠죠. 그렇죠? 근데 왜란 뜻이 있으면 그러면 why 뒤에 묻지 않는 말이 오면 무슨 뜻으로 쓰일까? 자, why는 왜란 뜻이니까 뭐를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왜란 뜻일 수도 있고 누가 뭐뭐 하는 이유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why의 두 가지 의미. 예문을 쓸 거니까 뭐 필기할 사람들은 조금 띄워서 쓰세요. 그래서 왜 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는 뭐 뒤에 묻는 말이 와야 되니까 Why are you crying? 그러니까 Why are you crying? 하면 왜 울고 있냐겠죠. Why are you crying? 그러니까 그랬더니 뭐 왜 운다 그럴까? Because I was hit by bomb. Okay, hit의 3단 변신. Hit. 얘 몇 번째 녀석일까?
세 번째, 그러면 히세 뜻이 때리다니까, 세 번째 녀석은 뭐 바뀐 무슨 시고, 어떤 시고, 그럼 요렇게 합치면 맞았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내가 엄마한테 맞았기 때문에. I cry because I was hit by mom. 됐습니까? 그래서 이유를 묻고 있으니까, 누가 뭐뭐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유를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아 이거 좀 이거 문장 하나 더 해도 되나? 뭐 어쩌겠어 내 맘이지 그렇지. Why did you go there? 이렇게 할까요? Why did you go there? 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왜 거기 갔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나는 거기 갔다. I went there. 내 친구들을 만나기 위하여. To see my friends.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고 to 부정사라 그러겠죠. to 부정사의 무슨 전용법? 부사 전용법이죠. 이게 어떻게 명사 전용법입니까?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 갔다. Why did you go there? I went there to see my friends.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Why에 대한 대답인데 무슨 명사입니까? 이 똥강아지들아. 그래서 이 책에서는 why, because, why에 대한 대답이 because가 위주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to 부정사의 부사적고,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의 부사적고로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거 말고도 많아요. for you, 이래도 돼요. for you. Why did you buy the chocolate? 초콜릿 왜 샀어? for you. 너 주려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싫어해. 싫어할 것까지는 없어. 친구들 그러면 좋지 않나? 토 나올 것 같다. 알겠습니다. For you 이런 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다면 Why are you crying?을 컨트롤 C 하겠죠? 물음표는 빼고 컨트롤 C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하겠어? 컨트롤 V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지우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할까? 그렇죠. 묻지 않는 말 하면 되니까. 그리고 why you are crying은 무슨 뜻이다? 그렇죠. 네가 울고 있는 이유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랑 붙여 쓴단 말이죠. I don't know why you are crying. 내가 뭐 한대? 내가? 그렇죠. 나는 모른다. 뭐를? 네가 울고 있는 이유를. 왜 울고 있는지 모른다 하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런데 얘는 의문사는 아니란. 나중에 배우게, 2학년 때 배우게 될 관계부사라고 불리는 녀석입니다. 됐습니까? 그렇고요. Y에 대한 얘기 못 빠뜨린 거 있나? 이 정도 싶었으면 됐지. 그래서 너 왜 화가 났니? Why are you angry? 됐습니까? 그래서, 아, 이런 것도 하나. 여기에 대한 대답. 너 때문에 그렇죠 기억하고 있네요. Because you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Because 뒤엔 주어 동사가 와야 돼요. Because of 어떤 것. Why are you angry?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자식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the actor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Why do you like the actor? 하면 되겠죠. Why do you like the actor? 너는 그 배우 왜 좋아하니?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Because he is some. 그렇죠? 됐습니까? 뭐 딴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액터인데. 뭐 연기를 잘해서 개뿔 뭐. 됐습니까? 잘생긴 됐죠. Why do you like the actor? Because he's handsome. 오케이. 그 다음에 뭐 a li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거짓말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to m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또는 to whom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why did you tell a lie to me? 니 내한테 거짓말 왜 했노? why did you tell a lie to me? 보통 안 그래요? 집에서 엄마가 하루에 한 번씩 이런 말안 해요? 니 애한테 거짓말 왜 했노? 아한테 봐라. Why did you tell a lie to me? 됐습니까? 오케이 맞을까 봐요. 됐습니까? Because I was scared of you 하면 되겠죠. 난 너한테 겁먹어서.
Why do you tell me? 니 나한테 거짓말 왜 했노? 뭐 입술은 별로 안 움직이면서 물어보면 더 무섭죠. 니 나한테 거짓말 왜 했노? 그리고 Why did you tell a lie to me? 보통 어머니께서 잘 안 그러십니까? 저 딴 나라 얘기하죠. 짐이 착하잖아, 그치? 엄마한테 거짓말 한 적 있습니까, 태어나서? 없죠? 없죠? 거짓말 한 적 있어, 승빈이 혹시? 없죠? 역시, 지인이 없지? 오케이, 그 다음. Did you call, did he call you last night? You.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m? Last night.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그래서, why did he call you last night?겠죠. 그는 너한테 어젯밤에 전화 왜 했냐? Why did he call you last night? 전화 왜 했을까? 혼내려고, 뭐 이런 거. 야! 왜 이렇게 난 좋은 것만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지? 칭찬해주려고. 통닭 사갈까 물어보려고.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그니까? 퇴근하는 길인데, 아빠가 전화, 아빠한테 갑자기 전화 왔어. 집에. 반갑습니까? 오, 가족, 안 반가워요? 에헤이, 니네 아빠한테 일로 줘야지. 엘리베이터 타서 만났을 때, 전화 오면 안 반갑답니다. Why did he call you last night? 통닭 사갈까? 물어보려고. Because he wanted to ask if he can buy,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헤어 민카에 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언제? 오케이, 그는 오늘 아침, 무슨 시제? 그렇죠, 과거죠, 옳죠. 그래서 왜 울었니죠? Why did he cry this morning? Because he lost his cat, 그가?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제에 고양이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과거에 잃어버렸으니까 과거에 울었겠죠. 그렇습니까? 여기에 뭐 현재 시제 막 루지즈 뭐 이런 거 보면 이상합니다. 현재 잃어버렸는데 우는 건 과거야. 미리 알고 울었나 봐. 그러면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렇죠? 그럼 왜 그런 거 틀렸는 거 눈치 못 채냐. 다음 대화 좀 어색한 걸 물으세요. 막 여기 루지즈 써놨으면 몰라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why did you go there죠? Why do you go there죠? 그래서 뭐 체크? Fact 체크죠. 너 거기 왜 가니? Why do you go there? Why do you go? Why do you go 사랑제일교회? 그럼 되겠죠. 그니까? 그렇죠. 왜 갈까 그 사람들은? 구원받으려고 가나? Hey. Why do you go there? 그랬더니 because my cousin lives there. 나의 사촌이 거기에 살기 때문에. 뭐 그게 because만 하는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나의 사촌을 만나기 위하여 to see my cousin 이럴 수도 있겠죠. because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why does he hate the dog? 저 지인이지 지인이 아닌가? hate는 아니고 그냥 무서워하는 건가? 헤이트 하진 않죠? 싫어서 해. 아, 오케이. Why does she hate the dog? 걔를 왜 싫어하니? 그랬더니, because the dog beat her before. 딱 완전 지인이 얘기는. 그쵸? 오케이. beat은 뭐로부터 왔어요? bite, beat, beaten. 그니까, 그래서 무슨 시제에 물어서, 과거에 물어서, 그래서 언제 싫어한다? 현재 싫어한다. 과거에 물렸었기 때문에 현재 싫어한다. Because the dog bit her before. 오케이. 그 다음에 대화에 미치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Why do you like him? Why do you like 뭐 BTS? 뭐 이런 거죠. 그래서 it's why가 아니고 it's because he's kind. 그가 친절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왜 그녀는 그렇게 신이 난리니까 Why is she so excited? It's because she won the game. 그녀가 언제 이겼기 때문에 과거에 이겨서 언제 신난다. 그렇죠. 과거에 이겨서 현재 신날 수 있습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how를 why로 라고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Why do you meet him yesterday? 그래서 얘랑 누구랑 싸워? 걔가 누군데? Yesterday랑 누구랑 싸워요? Y랑 싸워요? 두가 싸우겠지.
됐습니까? Why did you meet him yesterday? 너는 어제 그를 왜 만났니? 오케이. 그래서 took tennis lessons. 뭐 했다? 물 받았다. 우리가 함께 테니스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테니스 수업을 함께 받기 위하여 to take tennis lessons together 이래도 되겠죠. to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대답해도 되겠죠. to take tennis lessons together. 그 다음에 테니스 수업을 위하여 for tennis lessons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자, 지금 because의 why에 대한 대답으로 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주어 동사가 있을 땐 because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뭐뭐 하다를 가지고 하다만 가지고 만들고 싶으면 뭐뭐 하기 위해 to do, 어떤 것을 위해서 할 땐 for 어떤 것, for the tennis lessons. 그 다음 because of tennis lessons 해도 되겠죠. 뭐 때문에? 테니스 수업 때문에 이래도 되거든. Because of tennis lessons, for the tennis lessons, because we took tennis lessons together, to take lessons, tennis lessons together. 다양한 방법들. 뭐뭐 하기 위하여, 테니스 수업 받기 위하여, to take tennis lessons together. Okay, 배틀. 어떤 표현들이 가능하다? 먼저 하면 유리하죠. For the tennis lessons. 그렇죠. 테니스 수업을 위해서. 또! 그 테니스 수업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더 테니스 lessons. 그 다음에 테니스 수업을 함께 받기, 테니스 수업을 받다, take 수업, 테니스 수업 받다, 함께 테니스 수업 받다, take tennis lessons together. 그럼 거기다가 뭘만 붙이면 뭐뭐 하기 위하여 되잖아. 그래서 테니스 수업을 함께 받기 위하여 tennis lessons together.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그 외에도 because of the tennis lessons.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너의 선생님은 어제 왜 놀라셨니?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사실이죠. 그래서 무슨 시제? 과거 시제, surprised 형용사니까 비동사 필요하겠죠. 그래서 너의 선생님이 남자라면, 그쵸, why? Was he surprised yesterday? 하면 되겠죠. Surprised yesterday. 그럼 he 자리에 이제 뭐만 넣으면 되겠다? Your teacher 만들면 되겠죠. Why was your teacher surprised yesterday? 됐습니까? 오케이. 너 때문에? 대답 대답. 너 때문에? 너 때문에? Of you. 너 왜 놀랐어? 너 때문에. Why was he surprised yesterday? Because of you. 니 때문이잖아.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텐션 떨어지고 있네요. 그쵸? 슬슬 또 텐션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너는 그 노래를 왜 좋아하니? 무슨 시제? 그렇죠. 그래서 why do you like the song? 하면 되겠죠. Why do you like the song? 오케이. The song 한번 길어봤자. 오케이. 그래서 뭐 그것이 뭐 한다 그럴까? 그것이 뭐 좋기 때문에 하면 되겠다. 그것이 좋기 때문에? Because it is good. 되겠죠. Because it's good. Why do you like the song? Because it's good. 그 다음 그는 왜 매일 조깅하러 가니?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그래서 왜? Why? 그는 조깅하러 가니? Does he go jogging? 매일매일? Every day. 그렇죠. Why does he go jogging? Every day.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다양하게 가능한데 그의 건강? His health. Healthy는 형용사니까 안 되죠. 그의 건강을 위하여 For his health. 그쵸? Why does he go jogging every day? 뭐 이런 대답도 가능하고 건강한 healthy 건강해지다 be healthy 건강해지기 위하여 to be healthy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가 원하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것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죠. 그가 원하기 때문에 원하기 원치 오케이. 그래서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그렇죠. 여기는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적이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것들이 다 답이 가능하겠죠. Why does he go jogging every day for his health? To be healthy. 여기는 왜 헬스냐? 지금 저체사 뒤에 명사 와야 되니까. 여기는 왜 헬스냐? 건강해지다를 건강해지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냥 지난주에 왜 부산 갔었니? 그래서 당연히 뭐 뻔하죠. 시제는 과거니까. Why did she go to Busan last week? 안 되겠죠. 그러면 뭐 오뎅 사 먹으려고 오뎅 사 먹 많이 가잖아. Because she wanted to eat some fish jelly. 되겠죠. 그렇습니까? Jellyfish는 해파리니까 안 되고요. Jelly. Because she wanted to eat some fish jelly. 됐습니까? 오뎅 사 먹고 싶어서. 오케이. 부산 가면 뭐 부산 여행 다들 가봤어요? 오케이. 뭐가 어떤 게 좋았나요? 어묵 맛있었다. 그렇죠. 맛있어. 삼진 어묵 가야지. 그렇죠. 삼진 어묵 가면 2층으로 막 돼 있잖아. 그렇죠. 어, 또 뭐가 좋았나요? 바다가 좋았다. 바다에서 뭐 했는데 수영했어? 어? 아, 물놀이 했다. 또 뭐가 좋았어요? 어? 뭐 그 다 또 갑자기 물어보니까 또 생각이 안 나네. 맛집 탐방 안 했습니까? 부산 가면 맛집이지 아닌가요? 아니, 맛있는 음식은 없었어? 기억에 남는 음식 뭐? 안 남는다. 그냥 가족과 함께 네가 그냥 좋았구나. 역시 언니랑 같이 있고 맛집. 그렇죠? 맞죠, 맞죠? 언니랑 같이 좋았죠. 그러니까. 오케이. 언니한테 그렇게 전해줄게. 지민이가 너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좋았대. 왜 화를 내고 그래.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그렇게 되었답니다. 아, 시간이 애매하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왜 타이핑이 안 돼? 시간이 애매하니까 이런 거 하면 되나? 준비됐죠? 비점 비점 뭐였더라? 왜 안 나와?
조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이 똥강아지들아. 어? 그래서 과제 내주기가 있네? 뭐 과제를 내줄까? 매칭 게임 점수가 볼까? 테스트 이것이 리콜 매칭은 아무도 안 했네. 공부들 좀더 해야 되겠어. 지인이는 준비가 좀된것 같고, 나머지 두 친구는 조금 더 해야 되겠어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